현재 태양은 지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거대합니다. 130만 개의 지구가 있어야 태양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태양은 거대한데 실제로 태양계 내 전체 질량 대비 태양의 비중은 99% 이상일 정도입니다. 그나마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태양이 위치한 터라 우리 눈에는 태양이 작게 보일 뿐입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지구는 태양과 적절한 위치에 떨어져 공전하고 있어서 지구는 운 좋게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동일한 채 태양의 크기가 지구보다 작아진다면 태양계는 어떻게 될까요? 쉽게 태양이 지구보다 작아진다면 이는 태양이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질량을 상실한다는 의미라 태양은 더 이상 별이 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현재 여러 개 행성이 궤도를 유지하며 공전하고 있는 거대한 태양계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즉 태양이 질량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중력의 기본 토대가 사라지게 돼 태양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공전 궤도를 벗어나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. 지구의 생명체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.